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고 마인크래프트 2128 더 빌리지 1600피스짜리 제품이고요. 미국에서 $199, 국내에서는 아직 안 나와 출시가 안 됐는데 아마 29만 9천원 정도에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거기 들어가 있는 미니피규어 소개시켜드릴 텐데요. 미니피규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철골렘, 알렉스, 스티브, 돼지, 새끼돼지, 큰돼지, 그 다음에 마을주민, 그 다음에 좀비 주민, 그 다음에 좀비, 크리퍼, 그 다음에 엔더맨,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이번에 그 기존에 없던 것들이 독특한 것이 나왔는데, 우선 아이언 골렘부터 한번 조립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언 골렘, 철 골렘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품에서 만들지 않고 미니 피규어 소개할 때 뭐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죠. 자, 저번에는 뭐 제품에서 소개드렸는데, 자,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자, 요 블록을 갖고 오셔서 앞쪽에다가, 자, 검은 블록 하나를 장착을 해 주시고, 기존 거랑 뭐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랑 거의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요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, 자, 요걸 뒤집어 주셔서, 자, 요거 위쪽에다가, 자, 요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자 요런 블록 하나 갖고 나오셨어. 요 밑으로 가는 거 자 하나 연결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회색 블록 하나 껴서 주셔서 자 요것도 뒤집어서 반대쪽에다가 자 요렇게 껴서 자 이렇게 고리 부분 들어가서 연결하는 부분 나오겠죠. 자 그리고 앞쪽에다가 자 요거 하얀색 블록을 가져다가 자 앞쪽에다가 장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블록 두 개를 자 다리 쪽이 하반체 연결하기 위해서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프린팅이 된 블록이 있거든요. 프린팅 된 블록을 가져다가 아직은 짝퉁에서 안 나왔죠. 뭐 언젠가 나오긴 하겠지만 자 요거 가져다가 자 이렇게 두 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도 가져다가 붙여 주시면 되겠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천공의 성 라퓨타에 보시면은 요런 그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나오죠.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 옆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얼굴 이렇게 자 작성해 주시면 이제 슬슬 모양체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다음에 자 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끼워 주시고 여러분도 뭐 프린팅 블록이 없긴 하지만 집에 있는 블록으로도 활용하셔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. 자 이쪽 끼워 주시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이쪽에 프린팅 된 블록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다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. 자 여기에다가 하얀색 블록 어디 갔어. 하얀색을 내가 들고 있구나. 자 하얀색 들고 뭐하니.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프린팅 된 블록 뭐 저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 줍시다. 이렇게 끼워 주고 자 발 블록을 가져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밑에다가 아까 여기 끼우는 부분 있죠. 자 여기다 하나 끼워 주시고 이번에는 프린팅 안 된 블록 이렇게 끼워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. 자 요건 이전에 나왔던 제품에 들어있던 제품이죠. 철하고 요거 호박하고 머리 스킨해서 스폰하시게 되면 쫙 해서 튀어나오는데 자 생긴 거 똑같이 생겼습니다. 똑같이 생겼고 뭐 모양 다른 거 없고요. 그렇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뭐 철골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뭐 철블록하고 이제 호박으로 스폰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비교적 큰 마을에는 이렇게 한 마디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뭐 크리퍼나 좀비가 이게 우리 마을을 지키자 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 되겠죠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 조립하는 이거 뭐 피규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 그다음에 자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들고 있는 알렉스입니다. 알렉스야 뭐 많이들 보셨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알렉스 하나 미니 피규어 들어가 있고요. 자 그다음에 스티브는 철검을 들고 있습니다. 철검을 들고 있는 스티브 자 들어있고 스티브야 뭐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 되어 있고요. 자 이번엔 아기 돼지입니다. 작은 아기 돼지 되어 있고 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저기 요건 좀 뭐 아빠 돼지인가 이거 다리 뒤쪽으로 되는 거 요건 옆쪽으로 벌어져 있죠.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왕 돼지 큰 거 요건 이제 SY에서 나온 짝퉁 제품인데 아주 그냥 마인크래프트 방식 크게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독특한 제품이 뭐 되게 품질도 잘 나왔더라고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시하셨을 자 주민인데요. 아 요거는 이제 저기 농부죠. 농부라고 그러더라고요. 농부라고 돼 있어가지고 자 얼굴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코 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몸 쪽 되어 있고요.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머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그냥 갖다 끼우시면 되겠고요. 팔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팔짱 끼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는 쇼다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요거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꾼 농부 주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민은 뭐 대장간 뭐 그거
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에는 두 가지만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도서관 사서 주민입니다. 자, 도서관 뭐 관리하고 뭐 그런 주민 되겠죠. 이 제품에 도서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요거 들어가 있고, 자 얼굴은 색상만 색장도 같구나. 똑같이 생겼네요. 그리고 몸 색깔만 다르게 되어 있고, 자 몸통 요렇게 되어 있는 독특한 방식이, 다리 숏다리는 똑같고요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징징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. 징징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스펀지밥 보시면은 요거 이제 징징이가 아니고 오징이라고 알려주셨는데, 요렇게 생긴 그 징징이 있잖아요. 요 위에 없는 거에 아마 징징이 걸 알고 있는데,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나는 징징이다, 징징이다, 그런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징징이라고 부르시면,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는, 자, 요거는, 좀비 주민입니다. 주민인데 그 좀비한테 이제 당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비로 변하는 스타일이고요. 얼굴은 주민이랑,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이제 프린팅이 좀 달라졌죠. 프린팅하고, 몸은 좀비랑 똑같이 되었습니다. 좀비한테 물리면 다리가 길어지는구나. 자, 길어지게 되어 있고, 보시다시피 좀비랑 몸이랑, 똑같이 생겼어요. 몸은 똑같이 생겼고요. 얼굴만 주민 얼굴로 가져다가 생긴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. 자, 뭐 좀비 한번 많이 보셨고,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퍼 많이 보셨죠? 자, 이렇게 돼서 블록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방식입니다. 나는 이렇게 하면 멋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손이 없어요. 라고 하시도 알려주셨는데,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자, 이번에는 마지막으로는 저 텔레포트 능력을 갖고 있는 엔더맨입니다. 요거 같은 이렇게 팔 이렇게 들고 있고, 저 안에 들고 있는데, 얘하고 이제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이제 공격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, 자, 원래는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아직 조립을 다 못해서, 우선은 미니피규어만큼 보여드리고요. 내일 또 이어서 제품 보여드리고, 아마 조립은 4단계로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기대해 주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,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,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